오늘 뭐 헌재 참여자 행사와는 뭐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 박은정 후보와 그 배우자인 이정근 전 검사장 변호사께서 입장문을 각각 내셨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그두 분의 그 페이스북 글 또는 입장문을 보시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그분들이 그 윤석열 검찰로부터,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두 분이 실제 밝힐 것이니까 더 밝힐 거라고 좀 보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저희가 기자인데요. 네. 소극적으로요, 반윤 검사라서 할수 없다 아니라 하셨는데 전반 내용을 이제 다단계 수사하셨던 분이 다단계 근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관예의 교훈은 개념은 뭐냐 하면, 검사장 정도 고위 검사를 하고 난뒤 옷을 벗어서 자기가 자기 그 검찰 조직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 그러죠.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 사람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사건 처리하고 돈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요런 것이 정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쓴것 같고 한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상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자리가 다른 목표의 자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입장문들 상세히 보시고 또 앞으로도 상세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에 참여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26일 우리 조국혁신당은 또한번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를 오픈한 지 20분 만에 목표액인 50억 원의 두 배인 100억 원을 돌파하고, 54분 만에 200억 원 넘게 입금되어 펀드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뜨거운 참여에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선거 상황이라 여의치 않아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어 가장 처음으로 참여해주신 분과 최연소 참여자, 최연장 참여자, 조국혁신당에 의미 있는 금액을 후원해주신 분등 9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의 얼굴을 직접 뵈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창당한 지한 달도 안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시고 오늘까지 14만 명이 넘는 당원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7,078명의 국민 여러분이 파란불꽃 펀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신 마음 깊이 새겨 반드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9번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